것이다. 여러 불자여, 대략 이 10가지 인연 때문에 일체 세계가 이미 성취되고 현재 성취되고 장래에 성취될 것을 약설했으니 대략 말했다. 대충 말했다. 어떤 것이 10가지가 되느냐? 10종 인연이요. 이른바 열의 실력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지요. 일체 유심조에서 전부 다 열의 실력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만들었잖아요. 또 법이 응당 그와 같기 때문이며, 저절로 세계가 생기는 것이 인간이 무슨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법이 의뢰건 세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본래의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응엿이라고 합니다. 법엿이라고. 일체 중생의 행업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토와 정토. 중생이 선행을 닦으면 정토가 형성되고, 악행을 닦으면 애토가 형성되죠. 지옥세계 같은 것은 일체 중생들이 저런 저 탐진치 같은 거 행해가지고 지옥세계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일체 중생의 행업으로 되고. 그러니까 열 가지를 다 말해야지 하나만 가지고는 불완전하죠. 일체 보살이 일체지를 성취할 때 얻은 바며, 일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할 때 다 자기의 그 국토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 국토입니다. 일체 중생과 및 보살이 같이 선근을 모았기 때문이며, 그건 좋은 선근 공덕의 세계들이죠. 일체 보살이 국토를 엄정하는, 장엄하고 청정하는 원력 때문이며, 일체 보살이 불퇴의 행과 원을 성취했기 때문이며, 이건 다 좋은 불국토구만요, 전부. 밑에는 일체 보살의 청정한 수승한 견해가 차지하기 때문이며, 일체 열의 선근으로 흘러나온 바와 및 일체 부처님이 성도할 때 자제한 세력 때문이며,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런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건 다 불국토지요. 보현보살로 또 자제한 권력 때문에 이 세계가 형성이 됐다고. 그걸 열 가지 말했죠. 열 가지 말한 것 가운데 중생 행업 하나가 들어있죠. 그리고는 거기에다 좋은 선국토지요. 불자들이여, 이것을 대략 열 가지 인연을 말한 것이 되나니, 만약에 널리 말한다면 세계에 빚인 수가 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대, 말한 바 무변한 모든 차례를 끝없는 온갖 세계를 차례라고 합니다. 온갖 세계를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 검증하시니, 비로자나부는 바로 사바세계 교주요, 또는 화장세계 교주신데, 그 부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장엄하고 청정했단 말이죠. 화장 차례 같은 것을 전부 다 말한 거죠. 세존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지혜와 신통과 힘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는 말이 내나 불가사의를 말합니다. 세존의 깨달으신 경계만 불가사의가 아니라 지혜나 신통이나 힘이나 모두 다 불가사의단 말이죠. 보살이 모든 원회를 수행하여, 보살들이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원을 닦아서 닦아 행하여 널리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르나니 중생의 욕망을 중생이 희망하는 것을 다 따라준단 말이야. 어린애 희망하는 것을 부모들이 다 따라 어린애를 위해서 모두 다 어린애의 요구와 욕구를 다 들어주죠. 그와 같이 보살들은 중생의 하고자 하는 말을 전부 다 따라준단 말이죠. 중생의 심행이 넓어서 끝이 없을세. 심행이란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내는 것이 심행이죠.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광대하여 무변하다. 끝이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 역시 그런 행원을 닦을 때도 무변한 행원을 닦아가지고 지방 국토를 다 청정하게 하고 또는 일체 종지에 나아가야 되겠죠. 가지가지 힘 같은 거 또는 신통력 같은 거 원해를 다 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밑에서는 말합니다. 중생의 심행이 넓어서 무변할세. 보살이 보살의 국토가 지방에 두루하며 불국토를 다 장엄하고 청정하는 거죠. 보살의 일체지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그 깨달은 일체 여러 가지 지혜를 다 수행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나아갈 취위 그럽니다. 일체지에 나아가서 가지가지 자제한 힘을 부지런히 닦아서 가지가지 자제란 말은 걸림없는 어디에 속박을 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길을 못 피면은 자제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자제라고 하죠. 자유자재한 그런 힘을 부지런히 닦아서 열의 힘이 주네나 한량없는 원해를 널리 출생하여 원의 바다 보살의 모든 중생을 낱낱이 다 제도하고 중생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그러한 원해를 널리 보살들이 출생을 한다. 자아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대한 찰토를 다 성취했으며 여기는 이제 불국토 장엄이죠. 불국토를 장엄한 것을 말한 거죠. 원해를 행해를 닦아서 모든 행의 바다 보살의 육도 만행 칫바람일이나 만행 만덕 그러한 행해를 닦아서 끝이 없이 닦았고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 것도 또한 무량하여 무한의 진리죠. 무한의 부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무한이라는 말과 무량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지방의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의 여러 세계를 다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낱낱 국토마다 한량없는 겁을 지나며 국토 하나에서도 무리한 겁을 두고 거기서 행원을 닦고 여러 가지 보살의 활동, 활약이나 보살의 수행을 수도 없이 억만겁을 두고 수행을 했단 말이죠. 중생들의 번뇌가 좋다간 바로 중생들은 번뇌가 요란하고 탕란시켰다. 중생들은 마음속에 번뇌가 많아가지고 본래의 순수 이성, 본래 청정한 마음이 흐려지고 또 지극히 고요한 본래의 그 마음자리가 흔들리지요. 요란하지요. 그래서 요란한 바와 탕란, 혼탁한 바로서 분별과 용락이 하나의 본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들의 그 생각하는 여러 가지 따지고 분별심을 내는 분별심과 중생의 용락, 용락이라는 것은 즐기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모양만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로 분별심이 많이 있고 용락도 많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생들은 마음에 따라 업을 짓는 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중생들이 자기 악업이든 선업이든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죠.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업을 짓는 것을 엄청나게 짓기 때문에 그 업 짓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일체 차례가 이에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조업에 의해서 마음의 업을 짓는 것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옥의 세계나 악유의 세계나 축생의 세계나 인간 세계나 아수라 세계나 천상 세계나 귀신 세계나 모든 세계가 다 수심 조업에 따라서 세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체가 유심조니까 좋은 세계나 나쁜 세계나 다 마음에 업 짓는 대로 이루어지죠. 불자가 차례를 장엄한 장이요. 불자란 말은 보살들입니다. 보살을 불자라고 하죠. 부처님의 직계 아들. 불자께서 차례를, 차례란 말은 세계의 바다를 장엄한 장이요, 장엄한 갈물이요. 세계를 불국토를 장엄한 그 어마어마한 장이다 말. 불교에서는 장이란 말은 많이 씁니다. 경을 경장이라 하고 논을 논장이라 하고 유를 율장이라 하고 계를 계장이라 하고 그래가지고 보살이 세계를 장엄한 그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장엄장이라고. 장엄장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장엄장 보살의 그 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장엄전 갈물이요. 이구광명 보로 이룬 바라. 보살이 장엄한 불국토는 그냥 흙이나 저런 모래자갈로 된 것이 아니라 이구광명보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때를 떠난 광명 보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깨끗한 가장 광명. 광명이라서는 빛이 나는 거죠. 수정보다 더한 거죠. 수정보다 더한 그러니까 보살의 불국토는 거기에다 칠보로 장엄된 그런 세계죠. 그보다 더한 이구광명으로 되었다면 여의보 같은 거 여의보나 그렇지 않으면 능가보나 대가 없이 지극히 아름답고 빛나는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빛나는 능가보나 능가도 능가경이 있지만 능가를 산 이름 지명도 되고 보살의 이 수능음
것처럼 그렇게 보석 이 머리 위에 쓴 그 보석이 능가보랍니다. 능가 보석과 여의보와 칠보 따위로 모든 세계를 장엄했다는 그런 이구광명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구광명이라 때가 없이 가장 빛나는 광명을 이구광명이라고 하죠. 이구광명 보석으로 보배로 든 것이라. 극락세계 같은 것도 황금으로 땅이 되고 뭐 그랬죠. 모래도 전부 다 금모래가 있고. 사유 광대 신의 시민이 이것은 광대한 신혜의 마음을 말미암은 것이니 보살들의 지극히 높고 큰 믿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신혜의 정법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신혜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살들이 이구광명으로 세계를 장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한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의 모든 세계, 지방에 머무른 바가 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와 같으며 보살인 등이 보현의 행을 닦아서 보현행이 내나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을 보현행이라도 합니다. 보현행을 닦아서 법계의 미진도에 유행합니다. 법계는 광대 우변한 세계고 미진이라는 지극히 또 작은 세계죠. 높고 큰 세계와 지극히 작은 분자 같은 그러한 길에 논일고 다닌다만 넓은 세계만 두 팔을 제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속에도 보살은 다 드나들죠. 그게 자제한 힘이죠. 신통력으로. 법계 미진도에 유행합니다. 그래서 미진 가운데 지극히 또 작은 속에서 모두 한량없는 광대 부변한 세계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계가 또 얼마나 큰지 미진 속에 그 나타난 세계가 청경하고 광대한 것이 허공과 같다. 지극히 아주 깨끗하고 광대한 것이 허공같이 무변한 그런 세계가 미진 속에 다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허공계와 똑같이 같을 등자요. 신통을 나타내서 모두 도량에 나아가 도량은 여러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불하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법문 듣고 가서 공양 올리고 설법을 듣는 거죠. 연화자 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니 보살은 연꽃 자리 위에서 앉지요. 연꽃이라는 것은 우아하고 순결하고 더러운 데 있어도 깨끗하고 또 이제 때묻지 않은 그런 아주 고결한 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연꽃과 같이 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니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처님께 공양하든지 예배하든지 참여하든지 설법 듣든지 부처님에게 설법을 권유하든지 여러 가지 듣고 이제 깨닫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 보이니 낱낱 몸이 일체 세계를 포괄하니라. 보살의 그 여러 가지 몸이 수도 없이 나타내는 그 몸이 모든 세계를 또 다 포섭해요. 보살의 몸속에 모든 세계가 다 그 속에 들어가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죠. 초능력보다 더한 불가사이죠. 그냥 엄청난 그러한 그 대신비력을 발휘한 거죠. 그게 바로 대방광 불화엄의 세계라요. 대방광이거든. 그 도리가 가장 지극히 크고 지극히 법답고 지극히 아주 높고 또는 그게 바로 불화죠. 부처의 깨달음의 꽃이란 말이죠. 그걸 장엄한 것이 불화엄이라요.
일념의 산세를 널리 나타내서 일찰나에 아까 공간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속에도 광대 무변한 세계를 다 포괄하고 보살의 낱낱 몸이 일체 세계를 다 감싸고도 남는 그런 것을 보이고 시간적으로는 일찰나에 일찰나가 일념입니다. 일찰나에 산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다 널리 나타내며 낱낱 차례가 다 성립됩니다. 일찰나에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위에서 7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린애 장난이요. 여기는 일찰나에 모든 세계를 다 성립해 버리잖아요. 일주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루도 안 가요. 일찰나라고 하면은 1초보다도 120분이나 작은 시간이니까 생각으로도 잘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일체 세계를 다 성립합니다. 부처님이 또 방편으로서 방편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모두 그 보살들이 장엄한 만든 그 세계 속에 또 들어가시오. 부처님도 보살 파놓으면 너구리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개구리 같은 거 못 파놓으면 못 파놓은 데 가서 고기 같은 게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 보살의 세계 속에 들어가신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은 장엄하고 청정하신 그런 세계에 바로 그런 유대한 보현삼매지 바로 보현삼매가 바로 비로자나의 엄정이요 비로자나의 엄정한 바가 바로 보현삼매죠.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여 낱낱 세계가 세계에 미진수 의주한 바가 있으니 지금 이제 세계 성취품인가 보죠. 아까 보현 삼매품이 아니라 세계 성취품. 세계 성취품을 세계가 성취하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열 가지로 밝히는데 열 가지 밝히는 것 가운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보현 삼매품에서 어째서 세계 성취품의 내용이 나오죠. 그건 지나갔고 33페이지에 세계 성취품이 나오죠. 53페이지? 53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책장 한 장 바꾸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야 말이 맞지. 세계 성취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건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저 밑에 보면은 어디를 꼭 기억하셔야 하냐면 59페이지에 59페이지 중간쯤 10가지가 나오죠. 여섯째 줄에 가서 세계가 10가지 사실이 있어서 그 10가지 사실이 있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말씀을 하신다. 어떤 것이 10가지냐? 세계의 기구 인연과 세계의 의주와 세계의 형상과 세계의 체성과 세계의 장엄과 세계의 청정, 세계의 불출웅, 세계의 겁주, 겁전변 차별 또는 무차별문.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밑에서 그걸 설명해요. 10가지를. 그게 강령이라요. 10대 강령이요. 세계에 대한. 그런데 10대 강령 가운데 우리 사바세계는 조금 그 속에 약간 언급이 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계해의 미진수 의주가 있다. 두 번째죠. 세계의 의주라고. 이른바 세계가 어디에 의지하느냐 혹은 일체 장엄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허공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허공에 의지해서 머무른다는 것은 지금 지구 같은 거죠. 지구 같은 것, 별나라, 달나라 같은 것 다 허공에 의지해서 있죠. 일체 장엄에 의지해서 있는 것은 지정각 세계,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또는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한 세계 중생이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몸 하나에 거기서 사는 중생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우리 몸에 사는 중생은 세포 같은 거, 회충, 요충 같은 것이, 세균 같은 것이 우리 몸에도 의지하고 있지만은 관세음보살 같은 이는 일체 장엄이거든요. 그분들의 몸 같은 것은. 그런데 의지하기도 하고 허공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일체 보배 광명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의 광명에 의지해서 세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혹은 일체 보배 빛깔 광명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의 음성에 의해서 세계가 유지하기도 하고, 혹은 여환업의 여환업, 환과 같은 업으로 생긴 대력 아수라형, 큰 힘을 가진 아수라. 아수라가 제석천왕하고 같이 싸웁니다. 경쟁을 하는데 제석천왕이 어떤 경우에는 아수라한테 쫓기기도 해요. 그렇게 대력을 가졌거든요. 큰 힘을 가진. 그러한 금강의 손, 거기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일체 세주 몸에 의지해서. 세주라면은 여러 가지 용왕이나 산신이나 모두 군주나 또는 아수라왕, 간달바왕, 긴나라왕 모두 그런들이 다 세주죠.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그런 분들, 거기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일체 보살의 몸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보현보살 원에 난바 일체 차별 장엄에 의지해서 머무르기도 한다. 여기에 이제 허공에 의지해서 머문다는 것이 하나 있고, 기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보살과 부처와 또는 아수라 또는 부처님의 광명 같은 일체 보배의 광명, 그런데 의지해서 머무른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재불자여 세계해가 그와 같은 등 세계 이진수 의지하여 머무른 바가 있느니라.